이번 시간에 제17년, 2017년 제1회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필답형 총 55점 만점입니다. 1번 문제, 반지름 60cm와 높이 150cm인 세워진 종형 탱크의 내용 단위는 세제곱 미터를 구하시옵니다. 이 문제는 계산 과정과 답을 모두 써야 하는 문제고요. 세워진 종형 탱크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탱크를 위에서 봤을 때, 탱크를 위에서 봤을 때는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형이고요. 그 탱크를 옆에서 보니까 세워져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내용적이란 뜻은 이 탱크 전체의 부피를 말하는데, 탱크에 물질을 채울 때 아무리 많이 채워도 지붕까지는 채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높이를 요렇게까지만 범위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탱크 모양은 실제로는 지붕을 제외시킨다면 원기둥 모양이 나오겠죠. 자, 원기둥의 부피랑 내용적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입체 도형의 부피는 원의 단면적 곱하기 도형의 높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용적 구하는 공식은 파이 곱하기 r 제곱이 바로 원의 면적이고, 거기다가 높이 l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대신에 내용적의 단위가 세제곱미터인데 주어진 조건은 반지름 60cm고요. 높이도 cm니까 제들을 다 미터로 바꿔야지만 미터 두번 곱하고 한번 곱해서 세제곱미터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0cm의 반지름이라면 몇 미터입니까? 0.6m가 되겠죠. 그리고 150cm의 높이는 1.5m가 됩니다. 따라서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계산 과정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 0.6의 제곱 곱하기 높이 1.5가 바로 공식이 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단위를 적어도 되겠지만 굳이 안 적어도 계산 과정에서는 채점위원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수험자가 알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답은 이걸 계산해서 계산해서 답을 쓰시면 되는데, 답은 1.70 세제곱미터가 나온다는 거죠. 이 답은요, 그냥 1.7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시험 치는 규칙에 보면 계산 문제의 값이 이렇게 소수점이 발생하게 되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를 반올림해서 소수점 하나, 둘, 이 자리까지,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겠습니다. 답은 1.70 세제곱미터가 이 탱크의 전체 부피 내용적이 된다는 거죠. 2번입니다. 과산화나트륨에 대해서 답하시오. 열분의 반응식을 쓰는 문제와 CO2와의 반응식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과산화나트륨은 NaO가 결합하게 되면은 산화나트륨인데, 나트륨은 주기율표에서 1가 원소이고 얘한테 숫자 1을 주게 되어서 O는 숫자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산소는 주기율표에서 마이너스 2가 원소이기 때문에 나트륨한테 숫자 2를 주게 되어서 얘가 바로 Na2가 바로 산화 나트륨이고요. 이거 묻는 거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과산화
나트륨이죠. 산화나트륨에다가 산소 한 개를 과하게 만들어버리면 과산화나트륨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한 개 더 넣어줘라. 이게 바로 과산화나트륨 제1류 위험물입니다. 자, 이 1류 위험물을 열분의 반응식 쓰시오 그랬죠. 1류 위험물은요, 산화성 고체로서 열을 가하면 분해를 하게 되고, 분해를 하고 난 뒤에는 산소가 과하게 있으니까 반드시 산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류 위험물에 대한 열분의 반응식을 쓰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산소가 따로 떨어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Na2O2라고 하는 과산화 나트륨을 열을 가해서 분해를 시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소 기체 O2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우리 이 산소 O2를 뺐다 그래서 나트륨만 남기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물질은 과산화되기 전에 뭐였습니까? 그냥 산화 나트륨이었죠. 그 상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한 산소만 따로 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Na2O라고 하는 산화나트륨과 함께 산소를 따로 빼는데, 자, 개수를 보면은 나트륨은 개수 두 개입니다. 여기도 나트륨 개수 두 개죠. 산소 개수는 화살표 왼쪽에, 즉 반응 전에는 두 개 있는데 화살표 오른쪽 반응 후의 개수의 합을 보니까 한 개랑 두 개 더하면 총 세 개 됩니까? 개수가 안 맞죠? 그러면 화살표 왼쪽 산소 개수와 같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전체를 한 개로 만들어주면 1 더하기 1, 2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0.5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과산화트륨의 열분의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반응식입니다. Na2O2가 이번에는 혼자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 탄산가스라 불리는 이산화탄소는 주로 금속과 만났을 때는 금속과 함께 CO3가 붙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실험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는데, CO3를 탄산기라 불리고요. 이 전체를 탄산 나트륨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나트륨은 주기율표에서 1가 원소이기 때문에 얘한테 줄 숫자가 없지만 CO3라고 하는 묶여진 상태의 탄산은 마이너스 2원자가를 가지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얘는 상대에게 숫자 2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탄산 나트륨의 화학식은 Na2CO3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 둘이 반응을 시키니까 실험 결과 이 물질과 함께 뭐가 나오는지가 여기에 와야 할 화학식이 되겠죠. 그런데 주로 1류 위험물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산소밖에 없다 보니까 거의 다가 발생 물질은, 자, 얘들이 만약에 물과 만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CO2를 만나도 산소를 발생하게 되는데, 예외 한 가지는, 자, 잠깐만요. 만약 Na2O2가 CH3COH라고 하는 초산을 만나면 이때는, 잠깐, 이거는 지금 이 문제랑 관계 없습니다. CH3COH 뒤에 있는 수소를 밀어내고 나트륨이 여기로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H와 여기는 H가 만나서 H2O2라고 하는, 얘는 제6류 위험물인 과산화 수소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인류 위험물 중에 과산화나트륨처럼 이런 무기과산화물들이 어떤 물질과 반응하거나 열분해 했을 때 산소를 발생하는 결과가 아닌 또 다른 한 가지 예외의 결과로서 과산화 수소 발생하는 것은 초산이든 이걸 아세트산이라고 부르죠. 초산, 염산, 질산, 황산 등의 산을 만나면 육류 위험물인 과산화 수소가 나오지. 나머지는 싹 다 뭡니까? 산소라고 그냥 외워버리면 된다. 자, 지금도 반응식을 쓰시오. 완성하는 거니까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 개수를 맞춰야 하겠죠. 자, 나트륨 두 개 있네요. 여기도 나트륨은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의 개수는 여기에 하나, 여기도 하나 개수가 맞죠. 산소 뭡니다. 여기 두 개입니다. 여기 두 개 더하면 네 개입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3 더하기 2는 5, 다섯 개죠. 한 개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O2 앞에다가 0.5를 곱하면 값이 1이 됨으로써 4개 똑같이 맞출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반응식을 쓰야 답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옥내 소화전에 대해서 답하시오. 방수량은 분당 몇 리터 이상이고 방수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 이상인지 물었습니다.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옥내 소화전은 말 그대로 건물 안에 설치하는 소화전이고요. 옥외 소화전은 건물 밖에 설치하는 소화전인데 여기에 필요한 수원이라 그래서 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7.8 세제곱미터 곱하기 설치된 소화전의 개수 N이라고 표시하죠. 곱하기를 해주면 이 양이 바로 옥내 소화전에 필요한 물의 양, 비치해야 할 양을 의미하고요. 옥외 소화전의 경우에는 필요한 물의 양이 13.5 세제곱미터 곱하기 소화전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옥외 소화전이야 건물 밖에 있으니까 굳이 몇 층이냐는 개념이 필요가 없지만 옥내 소화전은 2층, 3층 이렇게 건물에 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만약 건축물에 층이 1층과 2층이 있을 때 1층에는 소화전이 4개 설치되어져 있고 2층에는 소화전이 6개 설치되어져 있다면 이 소화전들은 다 물을 끌어서는 그 이 물탱크에 같은 탱크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준비해야 할 물의 양은 1층과 2층을 합한 소화전 개수에다가 7.8을 곱한 게 아니라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층의 소화전 개수를 일단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할 때는 1층, 2층 동시가 아니라 어쨌든 1층이든 2층이든 한 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2층이 더 많죠. 그러면 몇 개? 6개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는데 6개를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2층 화재 발생 시에도 여기서 발생하든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일단 항우대 시작이겠죠. 그래서 최소한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개만 되면 된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이 소화전 개수가 한 층에 아무리 많아도 최대 5개까지만 고려하게 되는 얘기죠. 만약에 개수가 5개 미만이라면 이하라면 개수를 곱해주면 되지만 6개, 7개 있다 하더라도 곱하기 5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의 소화전도 굉장히 옥의 건물 바뀌니까 넓게 되겠죠. 이때도 소화전 4개까지를 최대로 본다라는 거죠. 여기도 아무리 많아도 최대 4개까지만 고려한다라는 부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원 말고요. 방수량입니다. 이것도 설치된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하나의 노즐에 대한 하나의 소화전에 대한 방수량인데 1분을 기준으로 옥내 소화전은 분당 260리터 이상이 방수돼야 되고 옥내 소화전 이렇고요. 옥의 소화전은 분당 450리터 이상이 방수돼야 됩니다. 다음에 비상 전원은 둘 다 똑같이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또 방수 압력 똑같습니다. 둘 다 350kPa 이상의 압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에 대해서 수원과 방수량과 비상전원과 방수압력에 대해서 자주 묻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문제풉니다. 옥내 소화전 물었고 방수량은 분당 몇 리터입니까? 260리터죠. 이미 몇 리터 이상인지 물었기 때문에 이상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이상이라고 적어줘야 되고요. 근데 보통은 시험에서 몇 리터 이상인지를 물어주기 때문에 그냥 답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단위까지는요 적어줘야 되겠죠. 방수 압력은 얼마입니까? 350kPa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제4류 위험을 품명 4가지를 쓰시오. 자, 옥외 저장소라는 말은 옥내 저장소가 아닌 건물 바깥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드럼통이나 용기 등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건축물 안이 아니다 보니까 햇빛을 직접 받거나 비가 왔을 때 바로 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물 종류에 제한을 둡니다. 지금 시험 문제는 제4류 위험물만 물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제1류 위험물은 어떠한 종류라도 저장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고 제2류 위험물 중에서는 유황 또는 황이죠. 황이랑 인화성 고체인데 인화성 고체도 인화점이 0도씨 이상 되는 것만 가능합니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자연 발화성 물질 햇빛에 위험하고 금속 물질은 비 오면 물에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저장할 수가 없고요. 제4류 위험물은 4류 위험물 중에 가장 위험한 품명이 특수 이나물이죠. 걔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저장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인화점 0도씨 이상인 제1석유류만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품명들이 있죠. 알코올류라든지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류는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류 위험물 또한 자기 반응성 물질로서
햇빛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장할 수가 없는 유별이고, 제6류 위험물은 제외 조건 없이 모든 위험물이 다, 6류 위험물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그건 국제 해상 위험물 규칙이라 그래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예, 이 글자와 함께 IMDG 코드라는 단어도 같이 나올 겁니다. 국제해상 위험물 규칙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암기할 때는 IM 나는 뒤진다 죽는다 IMDG 코드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1류 위험물과 3류 위험물은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용기가 있거든요. 주로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건 없고요. 저 유럽에서 가지고 사가지고 오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에다가 1류 위험물이든 3류 위험물이든 넣어두게 되면 그때는 그 용기 자체를 옥외 저장소에 둘 수 있다라는 개념이 적용이 기준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참고해 두시고요. 자, 답 한번 적어보죠. 품면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입니까? 그래서 제1쓰기를 적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까지 다 적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알코올류, 제2쓰기류, 제3쓰기류, 제4쓰기류까지만 적어도 답이 된다는 거죠.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까지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제2류 위험물의 품명 4가지와 그에 따른 지정 수량을 쓰시오. 자, 이렇게 돼도 역시 우리는 2류 위험물 전체에 대해서 다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제 2류 위험물의 품명은 첫 번째 황화인 또는 황화린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는 유황 아니면 그냥 황. 세 번째는 적린 또는 적 가능하고요. 그리고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철마금입니다.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까지가 제2류 위험물들입니다. 자, 이것들을 품명이라고 하고 네 가지만 적으라고 했는데 다 한번 지정수량 함께 알아봅니다. 황화린, 유황, 적린 세 가지는 금속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셋 다 지정수량은 100kg이 되고요. 다음 2류 위험물 중에 철분, 마그네슘, 금속 분말들은 세 개 다 지정수량이 500kg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00kg. 인화성 고체의 경우에는 1000kg으로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2류 위험물에는 지정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한데 2류 위험물에는 다른 유별처럼 위험 등급의 경우에는 1이 없고요. 지정수량 100kg만 위험 등급 2가 되고 나머지 500kg과 1000kg을 지정 위험 등급 3으로 정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적으라 했으니까 그냥 이거 적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외에도 이 중에서 네 가지를 적으면 답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다음 6번입니다. 오 황화인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오황화인의 연소 반응식을 쓰라. 먼저
황화인 그러면은 P4S3라고 해서 황이 3개 있죠. 이름은 3황화인이고요. 그 다음에 P가 2개가 붙으면서 S가 5개일 때를 5황화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역시 P가 얘랑 같이 4개 붙고 S가 7개 붙는 경우를 7황화인이라고 하고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류 위험물의 하나의 품명인 황화인 지정 수량은 다 100kg으로 정했었죠. 이 중에서 5황화인, 자, 이 물질의 연소 반응식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P2S5개. 이 물질의 연소 반응식. 연소라는 말은 산소로 태우라 이 말입니다. 반응을 시키면 P인과 O가 결합했을 때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P는 5원자가고요. 5가 원소고 산소는 2가 원소입니다. 자, 그걸 알아줬지만 굳이 몰라도 앞으로 모든 반응식에서 P랑 O가 만나면 산소가 2가 원소 얘한테 1을 주고 P는 5가 원소 얘한테 5를 준다 그래서 이름은 O산화인이라고 불립니다. 역시 독성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S랑 O라 만났죠. 자, S 역시 O를 만나면 이산화황이라고 해서 SO2 이거밖에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식에서 발생한 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끝이 났지만 반응식에서는 화합의 왼쪽과 오른쪽 개수를 맞춰야 되겠죠. 자, 왼쪽에 P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P는 두 개 있고요. 왼쪽에 황 다섯 개 있죠. 오른쪽에 황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5를 곱해서 다섯 개로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5가 곱해짐으로써 산소의 개수는 오른쪽이 더 많아졌습니다. 산소에 몇 개 있습니까? 다섯 개 있고 여기는 2 곱하기 5는 10개이기 때문에 총 15개입니다. 화석의 왼쪽에서는 산소 몇 개?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15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7.5를 곱하면 반응식이 완성이 된 거죠. 근데 혹시 실기시험 치실 때 이렇게 써놓고 공부하실 때 습관 때문에 여기다가 점을 다 찍어두고 화살표를 그려놓게 되면 점수는 없습니다. 모든 실기시험에서는 답만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셨어도 얘들은 지워주거나 혹은 쓰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발생기체 중에서 대기를 오염시키며 독성인 가스를 쓰시오. 둘 다 독성가스입니다. 하지만 대기오염이라는 부분 때문에 답은 요놈이요.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가스라고도 하고 화학식으로는 SO2라고 표시를 한다는 거죠. 다음에 7번입니다. 탄산수소 칼륨의 1차 분해식을 적으시겠습니다. 자, 이건 분말소화약제의 한 종류인데 제1종 분말소화약제는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이고 제2종 분말소화약제는 탄산수소 칼륨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는 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1차 분해 반응식을 쓰시옵니다. 자, 1종 분말의 경우에는 1차 분해 반응식, 2차 분해 반응식이 있는데 물론 2종 분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1차 분해 반응식을 묻기도 하지만 만약 몇 차란 말이 없고 그냥 얘를 뺀 상태로
분의 반응식을 쓰시오. 그러면 뭐를 의미할까요? 이것도 역시 1차 분의 반응식을 적으란 뜻입니다. 만약에 2차 분의 반응식을 쓰라고 한다면 조건을 따로 반드시 명시를 해줄 거니까 그때는 2차를 쓰시면 되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얘랑 번갈아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1종과 2종 둘 다에 대해서 1차와 2차 분의 반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종 분말 소화약제의 1차 분의 반응식은 원리 똑같습니다. 자, 탄산, 수소나트륨이 분해를 하면 Na2CO3라고 하는 탄산나트륨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CO3라는 것 자체가 이원자가이다 보니까 숫자를 항상 결합하는 원소한테 2를 주게 돼 있습니다. Na2CO3고요. 2종 마찬가지로 K2CO3가 만들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나트륨하고 칼륨 자리만 똑같죠? 대신에 나트륨 오고 대신에 칼륨 왔다는 것 외에는 똑같은 숫자의 비로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탄산, 칼륨. 여기는 탄산, 수소, 칼륨이고 얘는 탄산, 칼륨. 탄산, 수소, 나트륨이고 탄산, 나트륨.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화약제죠. 소화약제의 분해에서는 질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CO2고요. 일부 냉각에 필요한 것이 H2O입니다. 1종을 묻든 2종을 묻든 똑같은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화살표 왼쪽 오른쪽 개수 맞춥니다. 나트륨 두 개 있네요. 그래서 얘 때문에 앞에 2를 곱해서 두 개로 만들어줍니다. 수소 두 개죠. 여기에 두 개입니다. 탄소 두 개죠. 여기에 하나, 둘. 산소 3 곱하기 2는 6입니다. 여기에 3, 여기에 2. 두 개 더하면 5고 1 더하면 6 맞습니까? 자,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앞에 2만 곱해주면 이것이 바로 1차 분해 반응식 탄산 수소 칼륨의 1차 분해 반응식. 얘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2차 분해 반응식. 얘는 1차고요. 얘도 1차입니다. 자, 2차를 함께 알아보죠. 탄산 수소 나트륨 분해를 하면 이때는 나트륨이 그냥 산화, 산소와 결합해버립니다. 산화, 나트륨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얘들과 똑같이 CO2 나오고 H2O 나옵니다. 2종 분만 마찬가지로 KHCO3 분해하면 K2O가 됩니다. 산화, 칼륨이 되면서 CO2와 H2O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나트륨 두 개 있습니까?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수소 두 개죠. 여기도 두 개입니다. 탄소 두 개입니다. 여기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를 곱해서 두 개 만들어주고요. 산소는 3 곱하기 2는 6인데 여기에 하나 있고 2는 4, 두 개 더하면 5가 되고 1 더하면 6 됩니까? 역시 2종 분말 똑같은 원리로 앞에다가 2 곱해주고 여기다가 2 곱해주면 완성되겠죠. 이것이 바로 1종 분말과 2종 분말의 1차, 2차 분의 반응식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트리니트로페놀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구조식을 쓰고 지정수량을 쓰라고 했는데 구조식을 먼저 알면 얘는 쉬워지는 문제입니다. 구조식이란 그림으로 표시를
하라는 것인데 육각형의 동그라미 한 개 그려내면은 얘가 바로 벤젠입니다. 근데 물질은 페놀이죠. 페놀은 벤젠에다가 수산기 OH를 한 개 붙인 것을 페놀이라 그러고 이 페놀에다가 니트로라는 것이 NO2라 표시가 됩니다. 이 니트로가 몇 개 있습니까? 틀이 세 개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트로 세 개를 붙이면 얘가 바로 트리니트로 페놀이 되는 것이고 자, 얘는 별명으로 피크린산 또는 피크르산이라고 부릅니다. 피크린산이나 피크르산이라 불리고요. 제 5류 위험물이고 품명은 니트로 화합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정 수량은 200kg이 되죠. 그리고 이 피크린산의 화학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벤젠을 가지고 있으니까 벤젠은 이 고리마다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C의 개수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얘들이 붙기 전에는 이 자리가 다 수소였습니다. 수소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 것이 즉 H6개도 벤젠이지만 C6, H6개 벤젠이지만 페놀 때문에 H1개 뺏기고 OH가 들어왔고 트리 니트로 때문에 H가 3개 뺏기면서 얘들이 들어왔죠. 남아있는 H는 여기랑 여기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H는 두 개고요. 그 다음에 OH 들어와 있고 또 NO2가 똑같은 것이 세 개 들어와 있으니까 얘가 바로 트리니트로페놀의 화학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위험물을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쓰시오 그랬습니다. 초산 에틸이 나왔는데 자 화학식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초산 에틸은 CH3COO에 H를 붙이면 초산입니다. H를 빼고 에틸을 집어넣었으니까 C2H5개 에틸이죠. 얘는 제 1 석유류 포함되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메탄올은 CH3OH가 화학식인데 얘는 알코올류죠. 에틸렌 글리콜 C2H 4개에 OH가 2개 있는 화학식인데 제 3 석유류고요. 니트로벤젠 이것도 얘가 벤젠인데 니트로기가 한 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학식은 탄소 6개, 수소 5개만 남기고 그 하나가 NO2로 된 거죠. 얘도 제3 석유류 물질입니다. 자, 초산 에틸과 알코올류의 경우에는 얘는 11도씨의 인화점인데 굳이 초산 에틸은 외울 필요가 없고요. 제1석유류가 보통 10도 안팎에 있는 원래는 21도씨 미만까지가 되지만 이 물질들은 보통 0도에서 한 5도 안팎에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얘는 10도가 넘고요. 그래서 제일 낮은 건 초산 에틸이 1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알코올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품명만 다르다면 판단이 쉽겠지만 같은 품명이라서 얘들은 인화점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에 속하는 인화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들 둘은 인화점을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화점 니트로에틸렌 글리콜은 111도시고요. 니트로벤젠은 인화점이 88도시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낫고요. 그 다음으로 얘가 되는 거니까 순서를 1, 2, 4, 3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초산에틸, 그 다음에 메탄올, 다음으로 니트로벤젠, 그 다음이 에틸렌글리콜.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10번 문제. 이동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 다음 괄호에 알맞은 수를 채우시오 그랬습니다. 이동 탱크는 탱크롤이고요. 자, 이동 탱크는 맨홀 그리고 주입구의 뚜껑을 포함해서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만듭니다. 거의 대부분 탱크들의 두께는 이렇게 정하는데 예외가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이동 탱크는 맨홀이든 주입구의 뚜껑이든 탱크 본체를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한다.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이동 탱크의 시험 압력은? 이동 탱크 중에서도 압력 탱크가 있고 압력 탱크 외의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탱크의 시험 압력은 수압 시험, 물론 압력 탱크와 압력 탱크 외 둘 다 수압 시험을 실시하는, 수압이 뭐냐면 물의 압력을 이용한 시험, 물을 쏩니다. 압력으로. 그래서 거기에 견딜 수 있으면 시험에 통과한다는 뜻이죠. 압력 탱크의 경우에는 그 탱크에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이 정해져 있겠죠. 그 압력보다도 1.5배 더 높인 압력으로 물을 수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압력 탱크 외의 탱크의 경우에는 70kPa의 압력으로 둘 다 10분 동안 물을 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분 동안에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으면 새거나 변형되지 않으면 통과되는 그런 규칙이라서 수치 암기를 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에 타나칼슘에 대해서 답하시오 했습니다. 타나칼슘은 제3류 위험물이고요.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타나칼슘 화학식은 CA, C2입니다. 지정 수량은 300kg이고 분명은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로서 화학식 CA, C2인데 얘가 물과 반응했을 때 반응식은 칼슘이라는 금속이 들어있죠. 그리고 물을 만났습니다. 금속은 물을 만나면 물이 가지고 있는 수산기를 항상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칼슘이 주기율표에서 2원자가이다 보니까 수산기한테 숫자 2를 주게 되어서 명칭은 수산화 칼슘이라는 명칭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만들어내고 남아있는 건 탄소랑 여기서 OH 빠졌으니까 H향이 남았겠죠. 탄소 C랑 H가 결합을 하게 되면 무수히 많은 결합물 중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 물질은 물과 반응 시 아세틸렌 가스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바로 아세틸렌이죠. 자, 반응식을 쓰시오니까 개수 맞춥니다. 칼슘 1개, 여기도 1개. 산소는 2개죠. 여기에 2개 만들어줘라. 그리고 탄소의 개수 2개, 여기도 2개. 숙소의 개수는 2 곱하기 2는 4가 됩니까? 여기에 2개 있고 여기에 2개 있으니까 4 됐죠. 이게 바로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발생 기체 명칭. 명칭은 아세틸렌이고요. 그 다음에 연소 범위, 불 붙을 수 있는 가연성 가스 농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세틸렌은 자 우리 전화기, 휴대폰, 다이얼 패드를 펼치면은 1, 2, 3, 4, 5,
6, 7, 8, 9, 0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더하기 1만 해서 2, 5, 8, 1 외워주세요. 2.5에서 81%가 아슬렌의 연소 반응식입니다. 아, 연소 범위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공기 중에서 아세틸렌 가스는 그 농도가 2.5%만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불이 붙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어디까지? 81% 농도까지 불이 붙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가스 농도가 너무 많아서 산소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불은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2581 외워두는데요. 자칫 시간이 지나면 이게 2581이 25에서 81인지가 헷갈립니다. 2.5부터고요. 또 2581은 기억나는데 시간 지나면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아세틸렌 가스의 연소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발생 기체 C2H2라고 하는 아세틸렌 기체의 연소 반응식. 산소를 이용해서 태워보세요. 이 말이죠. 자, C가 O를 만납니다. 무조건 CO2고요. HO를 만나면 무조건 H2O밖에 안 나옵니다. 개수 보겠습니다. 탄소 두 개 있죠. 여기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2 곱해준다. 수소 두 개입니다. 여기에 두 개 있네요. 산소는 오른쪽에 2 곱하기 2는 4가 되고 여기에 1이 있으니까 총 5가 되는데 앞에는 2밖에 없기 때문에 2.5를 곱해주면 5가 만족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답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운반 용기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운반 용기 외부의 주의사항은 자, 이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는요. 화학이 언급입니다. 그리고 삼류 위험물 중에서 금속 물질은 당연히 물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물기 언급이고요. 제 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화학이 언급. 6류 위험물은 가연물 접촉 주의가 답이 됩니다. 그런데 2류 위험물과 3류 위험물에 대해서는 그 밖의 물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2류 위험물은 철분 마그네슘 금속 분말의 경우에는 2류 위험물인데 화학이 주의와 함께 물기 엄금이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그리고 인화성 고체는 화학이 엄금이니까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그 밖에 2류 위험물들 황활인, 정린, 유황 있었죠. 자, 걔들은 그냥 화학이 주의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류 위험물 중에서 금속 물질은 물기연금이지만 제 3류 위험물 중에 자연 발화성 물질이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화학이 엄금과 함께 공기 촉엄금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들이 이 물질들을 수납하는 운반 용기 외부에다가 붙여야 할 주의사항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3번 다음 보기와 같이 진행되어 있는 위험물들의 치정수량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메틸에틸 케톤. 자, 화학식은 CH3가 메틸입니다. 그리고 에틸은 C2,
H 다섯 개인데 중간에다가 C와 O를 넣어주면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메틸과 에틸 중간에 C, O를 넣으면 케톤이 됩니다. 얘는 제1석유리의 비수용성 물질로서 지정수량이 200리터가 되고요. 메탄올 CH3OH 분명은 알코올류죠. 지정수량은 400리터입니다. 그리고 클로로벤젠이라는 것은 자 이것도 클로로는 염소 CL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벤젠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구조식입니다. C6개에다가 H 몇 개입니까? 5개만 남고 그중 하나가 CL로 된 거죠. 얘는 제2석유류 물질이고 이렇게 벤젠 육각형이 살아있다면 무조건 비수용성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이 석유류의 비수용성 지정수량은 1000리터입니다. 자, 결국 지정수량 배수니까 200리터에 대해서 얘는 1000리터가 있고 그 다음에 400리터에 대해서 얘도 1000리터가 있고 클로로벤젠 지정수량 1000리터에 대해서 1500리터가 있는 것이니까 이 합을 구하면 답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5가 됩니까? 두 번째는 2.5, 세 번째는 1.5가 되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4. 답은 9배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제1회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시험 문제 중에서 필답형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